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0여 대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이 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위반 사례 가운데는 작동되지 않는 모형 벨을 부착하거나 차량 뒷좌석이 아닌 앞좌석에 벨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